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막이 올랐습니다. 프로야구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아 새롭게 창단한 구단이 두 팀이나 참가하는 등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던 파주 챌린저스와 고양 위너스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최종 우승 트로피를 아쉽게 양보한 고양 위너스와 왕좌를 지키기 위한 파주 챌린저스가 뜨거운 신경전을 보였습니다. 경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선수들도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리그는 파주 챌린저스와 고양 위너스, 연천 미라클 등 기존 참가팀 세 곳과 새로 합류한 성남 맥파이스, 신규 창단된 광주 스커본 하이에나들, 시흥 울브스 등 총 6개 팀이 장을 겨룹니다. 2021 독립야구 경기도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 동안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최선을 노력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오는 10월까지 팀당 40경기와 결선 8경기 등 총 12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코치진에 대거 합류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경기도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홈구장 경기와 프로구단 2군팀, 대학 야구팀과의 교류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서 프로야구 진출도 하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포츠 행정을 더욱더 그 지원을 하는 게 저희 경기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현재까지 2명의 선수가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구단에 지명을 받았고 6명의 선수가 육성 선수로 입단하는 등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